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네, 오늘은 녹음실에 가고 있네요. 맨 처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살려놓고. 네, 이렇게 녹음실을 다녀왔는데 녹음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소린 거잖아. MC 한세영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형문화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한세영 요리 엄청 잘해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와 한파가 찾아왔는데 야 진짜 지독하게 추웠었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꽁꽁 얼어버렸어요. 와 이거 이게 뭐요 이게. 와 뭔 거 봐. 저기 거의 한강 중간까지 얼은 것 같아요. 저 돌 튀기는 거 봐요. 우와. 저기까지 얼었어? 엄청 얼었어요. 장관이긴 하네. 와 이렇게 얼었냐. 인간의 심리라는 게 저렇게 돌을 많이 던져놨더라고요. 와. 레전드. 좋다. 레전드. 그리고 치과 갔다가 또 형이랑 또 장어를 먹었습니다. 준성이 덕분에 이렇게 의상형하고 술도 먹고. 이거 내 먹었지? 여기 신촌이 더 맛있어. 아 이거 여기 또 해장하러 갔나 보네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여기는 또 서울대에 왔어요. 서울대에 또 이렇게 일을 하러 왔는데 뭐 저런 거를 이제 이런 모션 촬영을 해가지고 뭐 그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독님 어떻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뭐 또 이렇게 돈가스랑 이렇게 일본식 음식이 맛있다는 집을 가봤는데 뭐 그렇게 썩 기억에 남진 않았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를 선물 받아가지고 생일 축하 혼자 이렇게 케이크를 풀었습니다. 네 여기도 뭐 마늘 많이 넣는 뭐 닭도리탕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막 기억에 남진 않았습니다. 오 지금 개 많이 와. 좀 많이 와.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최근에 좀 날씨가 많이 미치 있었어요. 강남 제육에 강남 칼국수 열무김치가 맛있다고. 친구를 만난 김에 또 이렇게 또 강남에서 칼국수를 맛봐봤습니다. 아 치지 마.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예요. 또 바쁘게 또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또 일을 하러 또 저기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이모네 집에 들렸는데 우리 쿠키가 10살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흰머리가 다 나가지고 아주 슬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근처에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얘가 맛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번 주에는 막 그렇게 크게 음식이 기억에 남지가 않네요. 네, 스키장에 도착했습니다. 안 덥어. 굉장히 추웠어요. 확실히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이렇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이제 형들이랑 이렇게 또. 음식 파티를 했습니다. 야, 진짜 다음 날에 나갔는데 이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다시는 스키장에 가기 싫습니다 이제.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와, 근데 스키장 사람 많더라고요. 확실히 주말이다 보니까. 너무 멋있어. 멋있어. 와 맙소사 이게 무슨 히말라야예요.
후지산이야. 와. 아, 다 얼었어. 다 얼어버렸어. 아우, 스키장 진짜 너무 추웠어요. 당분간은 스키장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볼 겁니다. 확실히 추운 데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이렇게 또 따뜻한 국물로 조졌습니다. 네, 역시 이런 날엔 국물이죠. 또 순대국밥도 먹었네요. 아, 이 집도 뭐 예, 굉장히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저 김치가 약간 에러였던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스폰이 없네. 매운 크림 맞아요? 아, 예, 돈가스 괜찮았어요. 이게 치킨집에서 시켰는데 치킨 튀기듯이 돈가스가 나와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예, 괜찮았어요, 여기. 다음 날 행사 때문에 이제 홍대 유동 인구를 조사하러 나왔는데 뭐야 저거? 네.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예. 뭐야 저거? 왜 저래? 아침부터 저렇게 열심히 추고 있더라고요.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꼭 저런 분들에게는 또 위험한 스토커 같이 생긴 놈들이 꼭 따라붙더라고요. 아, 새끼 좀 위험한데. 존나 범죄자 같이 생겼네. 홍대에 또 새로운 맛집을 뚫어보려고 했으나 네, 비주얼은 괜찮지만 뭐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가성비. 그리고 이제 또 일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네. 일을 하는 중인 건데 이제 커피숍에 와가지고 이렇게 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저희 집 근처 육회비빔밥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별로 이번 주에는 뭔가 추억이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